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버지를 북한 총살에 의해 잔인하게 잃은 아들의 편지가 어제 공개됐는데 그 편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체대 들어서 첫 대사급의 망명입니다.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 작년에 입국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스위스 등 다른 곳에 망명을 타진하다가 한국행을 택했다는 건데 부인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조성길 대사는 김정은의 사치품을 평양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 그가 한국에 왔다는 건 예상 밖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조성길 대사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꺼렸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태영호 의원이 공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막역한 사이였던 성기라 대한민국으로 와라라고 공개 편지를 했는데 태영호 의원의 편지가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치권에서 BTS 병역특례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BTS 공식 팬클럽 아미는 본인들이 군대 간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빌보드 1위 1.7조 경제효과 병역특례 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읍의 양지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명이 확진돼서 마을 전체가 격리가 됐습니다. 원인은 추석 때 온 서울 오빠가 퍼뜨린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정읍의 이 양지마을, 작은 마을이 통째로 격리되면서 이곳에 있는 양지마을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이웃 간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마을 단위의 격리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3명의 과학자가 공동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펜로즈 겐체 게즈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는데 실존하는 블랙홀을 실체적으로 관측하고 발견하고 관측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